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단 정국이 위버스를 통해서 선보인 요리법을 대기업이 재빨리 특허 신청을 낸 사실을 알려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새벽 방탄단 정국은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전 세계 팬들을 위한 요리법을 깜짝 공개하였었는데요. 이날 방탄단 정국이 위버스를 통해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개한 요리법은 바로 불그리 레시피라는 제목의 요리법이었습니다. 정국이 공개한 불그리 레시피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과 농심 너구리 재료를 혼합해서 만드는 라면 요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방탄단 정국은 이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미들도 먹어보세요. 난 방금 먹었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방탄단 정국이 불그리 레시피를 공개한 직후 농심이 특허청에 불그리와 불구리의 상표 특허를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농심은 방탄단 정국이 직접 소개를 해서 큰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업적 이용을 막고 너구리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서 상표 특허를 신청하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농심의 이 같은 특허 신청에 대해 네티즌들은 불그리 레시피는 정국이 세상에 알린 것이기 때문에 정국이 상표 특허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탄단 정국이 불그리 레시피를 공개한 바로 당일 국내 대기업이 곧바로 상표 특허를 신청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